네, 여보세요? 네, 공무원님 되시죠? 예, 누구시죠? 아, 저기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예, 임플란트는 대부분 보니까 250까지 된다고 네네. 하는데, 왜 보호막님은 최대 4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는 거죠? 아, 400만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러세요? 400만까지만, 다른 설계사들은 250밖에 가입 못 시켜요. 저만 400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호막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크라운 150만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플란트 최대 4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어깨 누적은 250만원까지인데요. 어떻게 보호망은 400까지 가입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보호망이죠. 자, 말씀드릴게요. 현재 손해보험에서는 삼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험사가 200에서 100만원으로 임플란트 담보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생명보험에서는 라이나 생명이 150, 그리고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이 200만원 한도로 가입이 되는데요. 임플란트 200만원 한도로 가입이 되는 보험사들은 딱한 구좌밖에는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사해서 250만원까지인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하냐고요? 자, 우선 AIG 손해보험과 라이나 생명은 당사 합사해서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담보를 400까지 가입을 원하시면요. 다른 보험사로 100만원, 100만원 가입하신 다음에 AIG 손해보험 100만원, 라이나 생명 1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4개 보험사가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 이러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화재 200만원 혹은 삼성생명이 200만원 아니면 흥국생명, 신한생명이 200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AIG 손해보험으로 100만원, 라이나 생명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3개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IG 손해보험과 라이나 생명을 먼저 가입을 하시면 타사에서는 15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100만원, 100만원 혹은 한 회사로 200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AIG 손해보험 100만원, 라이나 생명 100만원 합사해서 400만원까지 가입을 하시면 베리굿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데요. 가입을 안 하셔도 비교 견적이나 아니면 치아보험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시면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유선전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한 주평, 임플란트도 역시 보호망이게.